그만 좀 따지라고요. 이 내 말을. 비가 쏟아지고 있어. 네 옆에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멈추길 바라네. 그렇게 좋습니까? 내 마음이 너만 보는 이유, 너와 웃는 이유, 좋은데 이유랄게 있을까. 설명할 수 없어. 난 Because of you, 그냥 모든 이유가 너야. 작은 바람만 불어도 자꾸 웃게 되는 이유. 나 태어난 이유. 아, 깜짝이야. 가만히 계세요. 지금 한참 보기 좋으니까. 대표님께서 웃으셨어. 저는요, 돌아가신 서방님이랑 똑 닮은 이대 큰도래님이랑 우리 애기 씨가 다시 혼인한데 그 답이 있다고 봐요. 무슨 말이야? 원하는 걸 얻으면 조선에 갈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뭐겠어요? 애기 씨랑 도련님의 초야죠. 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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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야? 아니,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던 우리 애기 씨가 뭐가 아쉽겠어요. 헌데 초야도 못 치르고 곧싸움까지 당하셨으니까 아쉬운 건 딱 하나죠. 서방님과의 뜨거운 밤.